안녕 크롬, 반가워요. 지금 오늘은 감자볶음을 한번 해볼 거예요. 초간단이거든요. 네,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서 드세요. 재료 소개할게요. 감자, 대파, 마늘, 홍고추, 양파, 통깨, 후추, 소금, 설탕, 식용유 이렇게 필요합니다. 일단 소금물을 타서 여기다 감자채를 써서 담궈놓을 거예요. 전분을 좀 빼줄 거거든요. 전분기를 안 빼면 감자 볶을 때 늘어붙고 타요. 한 수저 정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감자를 채쳐 넣을 거거든요. 일단 야채부터 썰어줄게요. 대파, 아스가스니 많이 필요 없어요. 파란 부분도 좀 넣어주시면. 양파 4분의 1접. 후추, 마늘 살짝 다져주시고 감자를 채 썰어주세요. 이 감자를 채 썰어서 소금물에 담그는 거는 전분도 빼주고 그리고 또 감자가 볶을 때 부서지지 않아요. 해서 한 10분 담궈놓으세요. 소금물이 담궈놓은 걸 체에 맞춰서 찬물에 한번 살짝 헹궈주세요. 네, 볶아주시면 돼요. 자, 달궈진 팬에 식용유 두르시고 마늘을 먼저 넣어주세요. 넣어주시면 돼요. 익을 때까지 계속 저어주세요. 팬을 센 불로 하시다가 중간에 불을 좀 끓여주세요. 감자가 익어야 되니까 감자가 반 정도 익었다 싶을 때 양파를 넣어주세요. 조금만 더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다 소금을 좀 한 2g 정도 넣어주세요. 소금. 감자가 익으면 이렇게 맑은색으로 되거든요. 이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투명한 색으로 될 때까지. 나머지 이제 파하고 고추 넣어주시고 맛있어 보이죠? 향 좋다. 다 익었어요. 여기다가 후춧가루 좀 뿌려주세요. 감자볶음에 후춧가루 뿌려주시면 맛있어요.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시고 적당히 뿌려주세요. 고기도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볶아내면 끝이에요. 이제 다 익었어요. 이렇게 써주세요. 자, 먹어봐. 아삭아삭해. 잘 익었지? 이렇게 볶아주시면 밥반찬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볶아서 뜨거운 김 식혀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소금물에 담근 것처럼 이렇게 담궈서 하시면은 진짜 볶을 때 이렇게 안 부서지고 잘 볶을 수가 있어요. 그게 꿀팁이에요. 옛날에 저도 초보자 때나 살림할지 몰라가지고 감자볶음 한방 누르고 그랬거든요. 선배들한테 노하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터득을 한 거죠. 자, 마지막에 깨 솔솔 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식혀서 냉장고 보관하시고 드세요. 이제
자, 감자볶음 쉽죠?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안녕, 그럼. 빠이빠이.